찍히나? 아우 씨! 어 이제 찍혔어 씨발 뛰놀다가 이제 찍혔어 에이그 썩은 놈 화장 의자 충돌은 거 괜찮아 괜찮아 남자라서 아니 님 말고 의자요 어쩌라고요 아무튼 간에 나 근데 돈 열심히 벌어야 돼 우리 엄마가 내 머리 만지면서 혜원아 응 엄마 너 올해 안에 엄마 가방 사준다는 약속 꼭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큰일 나 엄마 그 뭐 나 요즘 차 사고도 났고 많이 저기 힘들어졌어 그건 아는데 엄마도 친구들하고 자꾸 모이잖아 엄마가 그렇게 네 자랑을 해 아유 아들놈이 이거 벤츠를 타요 이번에 프로실도 어쩌면지 또 사고 났고 아유 그놈의 구찌 시계가 뭔지 막 이래서 엄마가 좀 답정 너스타일로 자랑을 한단 말이지 어 엄마 그거 친구들한테 망따난다 그런 건 안 당하는데 아무튼 내가 그렇게 자랑을 하다가 아 이번에 또 우리 아들이 백 사준대 이렇게 자랑을 해버렸지 뭐야 어 아 이거 안 하면은 정말 엄마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 그럼 엄마 그 근데 가방 가격들이 좀 쎄 명품 가방들은 얼마 시간인데 엄마 무슨 핸드백 필요해? 아이 엄마 핸드백 필요 없어 엄마 이게 백팩 같은 거 필요해 엄마 백팩은 뭐 좀 많이 비싸야 되는데 아 얼마나 한데 그런 거 한 3,400에서 500원 엄마 그래도 백팩은 필요 없는데? 엄마 그 명품들은 굉장히 비싸 아 그래도 필요해? 아 필요한다면 내가 사줘야지 답이 없지 어디? 큰 가격이 백팩 필요 없는데? 엄마 자랑거리가 필요한 거야 엄마 그럼 시계를 합의보자 시계? 응 엄마 명품 시계를 합의보자 그래 시계를 합의보자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사흘이 지났다 얼마 뒤에 갑자기 뜸 사진 한 장을 보내줬어 엄마 이게 뭐예요? 아들 미안 좀 심하지? 엄청 망설이다 결정은 했는데 내내 마음이 편치 않네 엄마가 원하는 가방은 중저가의 30에서 50만원 사이 가방들이 많았는데 그놈의 명품이 뭔지 이렇게 명품관 들어가서 쇼핑하긴 난생 처음이었어 지금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이 안 서 마음이 엄청 불편해 100만원만 아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엄마가 낼게 갚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100만원만 줘 엄마 그 100만원 친구들 밥이나 사 계좌 불러 하냐 아들 너무 땀써 그냥 100만 보내요 여기서 엄마 펀치라인이 딱 나오죠 이게 가방 100만 보내라는 건지 정말 100만원만 보내라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번 말하자 계좌 바로 계좌를 쓰더라고 돈 보냈어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잘해 올해 안에 명품 가방 사준다는 말은 왜 해가지고 엄마가 잘못한 거지 뭐 그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질렀으니 아무튼 정말 고마워 아들아 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실 거라 믿어요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뭐한데 제가 비싼 거 선물했잖아요 엄마한테 컨텐츠 좀 뽑아 먹어야겠습니다 어 엄마 응 내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에게 엄마에게 가방을 사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내가 사진 보내준 거 봤지? 아주 가방 한가운데 얼마나 로고가 크게 굵지 하고 써있는데 뭐라고? 뭐라고? 아니 가방 크기에 등에 딱 메고 있을 때 3분의 1 크기야 굵지! 뭐 이랬다고 그래 판매하는 사람이 막 설명을 하는 거지 아시겠지만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더라. 엄마 지금 목소리에서 룰루랄라 느껴져 지금. 아니요. 아니야 이거 뭔데? 내가 이제 사연까지 딱 끝나고 나니까 사은품을 하나 드리겠대. 진짜 한번 나무 상자 같은 걸 갖고 나오는 거야. 색깔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구찌하고 박혀가지고. 그리고 속에 있잖아 아주 보석 상자처럼 예쁘게 상자가 툭툭툭툭 들었어. 과자야. 그 과자 과자. 갖고 오는 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즐겁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금액이 너무 센 거 아닐까 막 이런 갈등 때문에 이걸 환불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 아이 뭐 그걸 화물을 해 무슨 잘 어울릴 것 같구만 아니 그래서 이 흔들리는 마음을 딱 잡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 과자를 먹었어 아니 환불할 생각 없었잖아 인제는 환불하려고 그러면 그 선물 세트 전체를 물어내야 되겠지 그게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아무튼 아들 고마워 그래야 가방 저기 메고 한번 나중에 사진 찍어서 알려줘요 알겠어 에이 수고해 에이 엄마 지금 기분 좋지? 아닌데?